인도네시아 저택. 아, 저택 나오면 좀 위험한데. 여러분, 이 동남아에 귀신이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 네. 그렇죠. 예. 밀림도 많고 해서. 예.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귀신이 가장 종류가 많다는 인도네시아 이야기인데요. 섬이 많잖아요. 그렇지. 이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정승우 씨의 친구분이 1997년 어릴 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라는 도시에서 실제로 겪은 일이고요. 편의상 승철 씨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이제 승철 씨가 초등학생 시절에 아버지 사업으로 이제 가족에서 다 같이 인도네시아를 가서 살게 됐대요. 이제 아버지의 사업은 현지 내에서 굉장히 대박이 났고 이사를 가게 됐는데 깨끗하고 방도 많고 되게 넓은 그런 저택이었다고 해요. 중정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알죠, 알죠. 네. 네. 이 큰 저택 안에 가운데에 정원 같은 거. 네. 네. 집 안쪽에 있는 거. 네. 진짜 성공해. 네. 중정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중정이 뭔가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한 약간 그런 느낌이었대요.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음산한 기운이 확 느껴지고. 신스럽지. 정원 곳곳에는 이제 람부탄 열매가 썩어서 널브러져 있고 이제 그걸 본 아버지가 아 여기 좀 관리 좀 해야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 알겠어요 헬퍼한테 얘기해 둘게요. 이렇게 하고 이사를 잘 마무리하게 됐대요. 그리고 이사한 첫날 밤이 됐습니다. 이제 보통 이사하고 자는 날은 좀 잠자리가 바뀌니까 그렇죠. 좀 잠에 잘 못 들거나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승철 씨나 무슨 부모님 두 분 다 잠 굉장히 잘 잤다고 해요. 잘 맞네. 네. 근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난 누나의 표정이 누나 유독 어두워. 누나가. 네, 누나의 표정이. 그래서 엄마 나 방 좀 바꿔줘. 아니 밤새 바람에 나무가 너무 흔들려서 그 소리 때문에 한숨도 못 잤어. 그럴 수 있지. 이게 누나 방만 좀 구조가 특이했는데 중정과 연결된 방이었대요. 네, 한쪽 벽면은 이제 통창으로 돼 있는데 그 통창 너머에 중정이 이제 보였던 거죠. 제일 좋은 방이긴 한데. 그건 좋죠. 근데 그 중정에서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누나가 잠이 들려고 눈을 감았는데 뭔가 슥 슥 슥 슥 중정 창문 쪽에서 뭔가가 휘청 휘청 거리는 게 보이더래요. 아, 그 나무가 흔들리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다시 자려고 하는데 나무가 이게 어찌나 흔들리는지 눈을 감아도 계속 아른거리더래요. 게다가 이 슥슥슥슥 이 그 소리도 밤새 멈추지 않고 엄청 거슬리잖아요. 근데 이게 나무 부딪히는 소리도 아니고 이렇게 뭔가 땅을 파는 뭐 그런 소리처럼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신 어머니는 할퍼 아주머니를 부르셨어요. 혹시 어젯밤에 중정에서 청소하셨냐? 뭐 그렇게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제 일찍 잠이 드셨다고 하신 거예요. 아주머니가. 할퍼 아주머니는 그럼 아니네.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하고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누나가 오들오들 떨면서 겁에 질린 채 엄마를 찾았대요. 엄마! 엄마가 무서워! 엄마! 왜 그래? 그래서 무슨 일인가 보니까 누나가 자는데 어디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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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리가 나더래요. 잘못 들은 거야. 신경 쓰지 말자. 하면서 이제 자려고 했는데 또 어디선가 척! 척!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하, 이 소리 어디서 들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소리의 행방을 찾아서 이불 밖으로 눈을 빼꼼히 내려놓고 보는데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누나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누나가 깨어나자마자 창문을 바라봤는데 그 통창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나는 그 방을 쫓아 나와서 어머니를 붙잡고 이제 엄마 나 진짜 이 집 무서워서 살기 싫다 하면서 울고불고 했대요. 괜찮아 괜찮아 빨리 봐봐 여기 마구가 있어. 아유 괜찮아 엄마 너무 무서워. 아니야 괜찮아 엄마 우리 이사가자 엄마. 잔자리가 바꿔서 그런 거. 근데 이제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당장 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좀 참아보자 하고 이렇게 딸을 달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그럼 엄마 그럼 엄마랑 승철이가 내 방에서 같이 자주면 안 돼? 그러면 든든하지. 네. 그래서 그래 엄마랑 자자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어머니는 이제 우는 누나를 안아주시면서 달래주셨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그날 밤이 됐어요. 누나 방에 모여서 잠을 자게 되는데 좀 뭐 걱정과는 다르게 그 중정 창문 쪽에서도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아, 나 잠이나 자야겠다 하고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그 눈 감아도 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그 느낌 아시죠? 있죠. 감은 두 눈앞에 뭔가 계속 아른아른 거리더래요. 그래서 승철 씨가 살짝 눈을 떴는데 까만 게 뭔가 새까만 게 무언가가 보이더래요.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게 나무 그림자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사람 그림자였던 거예요. 거기 사람이세요. 근데 그 순간 창문에 따다다다다 하고 붙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 명 있어. 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또? 막 이렇게 달라붙어서는 새하얀 눈을 그 승철 씨의 가족을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이 곧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그 검은 형체들이 서서히 잘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승철 씨는 그걸 보고는 몸이 싹 굳어버려요. 이 그 모습은 살이 녹아서 눌러붙다 못해 뚝뚝 흘러내리던 모습이었대요. 큼지막한 손이 척 하고 뭐야? 또 이 작은 손이 또 척 하고 그러면서 되게 기괴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너무 겁이 나죠. 소리도 못 내고 이제 손을 입만 꾹 막고 말없이 눈물을 엄청 흘렸대요. 근데 그때 딱 그 순간에 승철 씨랑 누나를 확 낚아채가지고 그 방을 뛰쳐나온 거예요. 어머니가 네. 어머니 바꾸라. 어머니랑 아이고, 아이고. 누나도 그 창문 형태를 같이 본 거예요. 뭐야? 와 이거 꿈이 아니야 이거는. 아니, 그래서 어머니가 그 누나랑 승철 씨를 데리고 그 방을 탈출을 해서 다 같이 끌어안고 방을 지샜대요. 와. 그 일을 겪은 이상 그 집에 다시 살 수가 없잖아요. 쉽지 않지. 이사 가야지. 이사 가기로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헬퍼 아주머니 가족들 있는 쪽으로 막 뛰어오시더래요. 왜 그러시냐? 무슨 일 있으시냐? 그러니까 헬퍼 아주머니가 그 이웃집에 사는 헬퍼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비밀이 있네. 알고 보니까 이 저택에 사연이 있었다니까. 궁금하다. 50여 년 전에 이 저택에 일본인 가족 넷이 살았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얼마 뒤에 원인 모를 화재로 그 일본인 가족 전부가 불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시신들을 수습해서 땅에 묻어다 줬고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어, 혹시 설마 중정 가는? 네, 거기가 바로 중정. 그 가족들 소년이 나오네. 그럼 유나방 창문으로 보이던 그 중정. 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안 놀래요? 자기가 살던 집 안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예,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뭔가 홀리듯이 막 삽을 들고 그 중정을 막 달려가셨대요. 그래서 그 람부탄 밑을 막 파는데. 설마 6월? 있어. 갑자기 그 광경을 보고 두 분 모두 말을 잃으셨대요. 뭐가 있나 봐. 그 보통 정원 전체 이렇게 보면 흙만 이렇게 땅이 흙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람부탄 나무 밑에만 시멘트로 돼요. 아이고. 그 헬퍼 아주머니가 들었던 얘기로는 일본인 가족 시신이 묻힌 곳이 흙이 아니라 시멘트로 전부 확 채워져 있었던 거죠. 막아놓은 거네.